미아리 포청천이다 이렇게 불리면서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던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 그런데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 변론을 앞두고 성매매 특별법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윤정혜 기자. 네. 먼저 지금 성매매 특별법 공개 변론 김강자 전 서장이 왜 참석하게 된 건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 이제 재판정에 서게 된 성매매 특별법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면요. 일단 성매매를 한 사람은 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법이죠. 그런데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들 간의 성행인데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지 왜 국가가 개입을 하냐. 변화된 사회 가치관은 이 법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 성매매 여성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을 서울 북부지법이 받아들여서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했는데요. 이 위헌심 바로 내달부터 이제 공개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네. 바로 이 자리에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이 서게 됐죠. 자, 근데 김강자 서장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이 집착촌을 폐쇄하는데 앞장선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성매매 특별법이 없어져야 된다. 입장이 달라진 건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김 전 서장은 당시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라고 하죠. 예. 성매매 현장을 여자 서장인데도 직접 경찰서장이 단속 현장을 누비면서 단속을 해서 아주 업자들이 벌벌 떨었었습니다. 그래서 별명도 많았죠. 미아리 포청천, 뭐 미아리 저승사자 예. 이런 별명들이 붙을 정도였는데요. 이번에는 이 성매매 특별법이 필요가 없다, 없어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왜 그런 변론을 본인이 직접 나서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오전에 김강자 전 서장과 자세히 통화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성매매 특별법이 사라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네, 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성매매 특별법이 가장 집중하는 곳이 집착촌이에요. 예. 집착촌의 여성들은 대부분 아주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들을 제일 먼저 단속을 했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이 여성들이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선불금이 있어요. 대부분 선불금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2천만 원 넘었어요. 보수를 그때 7만 원이었는데 1대 6으로 나누더라고요. 6은 억수가 단속하면 또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자면은 또 직업소개소에 돈을 지불해야 하고 또 일하는 기간 또 그 돈을 모을 수 없고 예. 생계가 막막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이 성매매 특별법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 전 서장은요. 자기가 직접 단속 현장에 나갔을 때 느꼈던 바를 기초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엔 김 전 서장도 이 성매매는 무조건 근절해야 된다. 다 단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직접 이 성매매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 생각과는 조금 달랐던 거죠. 정말로 배운 게 없어서 뭐 입에 풀칠할 게 없어서 이렇게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았다. 가장 우리 사회에서 취약한 여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성매매 현장이었다라고 김 전 서장의 생각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 생계형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까지 모두 형사처벌을 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으로 좀 선회를 하게 됐는데요. 무작정 처벌할 게 아니라 이 여성들을 위한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독일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공창제인데요. 그 공창제가 처음 시작을 했던 계기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남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받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정말 그 돈을 계속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받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원래는 국가에서 공창제로 관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무슨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인지 자발적 성매매 그리고 강제적 성매매 또는 정말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성매매가 구분되어야 되는데 구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논란이 되어야 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자, 2013년에 헌법 소원을 직접 제기했던 성매매 여성 2013년에 저희 채널A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어떤 논리로 이 성매매 특별법이 없어져야 된다는 건지 성매매 여성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가씨들이 생계 유지를 한다면 저 혼자 희생할 수 있을 용기가 있어서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요. 아,
안 좋아서 식당이고 써먹는 이러고 오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 발로 여기 들어와서 일할 수 없냐 해갖고 들어오게 된 거고. 많이 했죠. 식당 서빙도 해보고 미용실도 해보고 다 해봤죠. 저는 어차피 일을 해야 돼요. 몇 번을 잡혀가고 몇 번을 벌금을 내도 저는 일을 해야 되고. 자, 지금 저 여성의 얘기는 할 일이 저 일밖에 없다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 그런 현실에 내몰린 분들이 있을 법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취약한 부분일 텐데. 자, 김강자 전 서장은 사실상의 공창제를 운영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폈는데요. 그 목소리를 또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성매매 특별법이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시나요? 차라리 단속을 안 하면 가만히라도 있는데 단속을 하니까 단속과 시간을 바꾸면서 계속 전국 방방 곳곳 주택가까지 오피스텔까지 파고든 거예요. 예. 사실상 공창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특정 지역에서만 성매매, 특정 지역에서 성매만은 허용하고 특정 지역 외의 성매매는 단속한다는 거예요. 예. 그 비생경 여성들 용돈, 명품을 사기 위해서 성매매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렇게 음성형이 많이 늘어났던 건 경찰 수가 부족해서 성매매 단속 경찰관까지 확대해줄 수 없어요. 경찰 내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 별도 예산으로 경찰력을 확보해서 그 정말 확실하게 성매매 단속을 하자는 거죠. 음성형은. 예, 아주 격정적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셨는데 자, 시청자들 질문이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집창촌 문제는 제 집사람도 인정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공창은 어렵더라도 암묵적으로 인정해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시고요. 무조건 단속하니까 풍선효과로 성매매가 창궐하고 성범죄까지 늘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재검토해야 합니다. 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또 반대되는 의견들도 오늘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 의견도 하나 같이 더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성매매를 법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생계형 성매매와 그렇지 않은 성매매를 어떻게 구분해 단속한다는 겁니까? 서민 복지에 더 신경 쓴다면 성매매로 나서는 여성의 숫자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양쪽의 의견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류혜 교수께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정말 지금 계속 다 같이 공론화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요, 정말 변종 성매매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피아노 학원이 성매매 업소인 경우도 너무 많고요. 우리는 지금 분명히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너무나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질병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줄 필요도 있는데요. 예. 공창제라든지 그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변종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풍선 효과가 아니라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로를 만들어줄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여자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통로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박성훈 논설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이 사안에 관한은 남성들에게는 사실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런 표현, 예를 들어 공창제도가 필요하다라든지 김강자 전 서장처럼 일정 부분에 한해서 허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어도 남성들은 얘기를 하면 공적이 돼요. 막 그래서 예. 김강자 전 서장도 제가 저기 한때 민주당에 몸담았을 때 좀 만나서 제가 저 문제에 대해서 꽤 자세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현실과 어떤 그 대안을 얘기할 때 이것을 어떤 표면상 나타나는 도덕성의 문제로 비난을 하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도 김 서장이 얘기를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때 특히 이른바 여성단체라는 이름으로 막 해서 김강자 서장의 저런 주장에 대해서 엄청 공격을 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가서 음성화된 그 부분을 자기들이 단속할 거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겨나는 오히려 단속을 봐주고 경찰관과 유착관계 부패, 비리. 그 부분 자기들이 책임질 거냐라고 그때도 굉장히 열을 올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단순한 성매매를 허용하면 비도덕적이고 성매매를 단속 엄히하자면 지구한 도덕론자가 아니라 네. 현실적인 그 어떤 여러 가지 문제, 그 성매매하는 본인들도 본인이지만 단속하는 경찰력과 현실성의 문제, 그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부패 고리의 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놓고 정말 정밀한 어떤 네. 제 진단이 필요한 사람 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유혜 교수께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위헌 여부를 가려야 되는 건데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간통죄가 위헌이 되었습니다. 예.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랬죠. 만약에 간통죄가 위헌이라면 성매매는 더더욱 위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번에 아마 갑자기 하루아침에 위헌이다 하면은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또는 5대4로 합헌이라고 한 뒤에 한 번 정도 더 한 뒤에 위헌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봅니다. 해보시는 거군요. 자,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된 논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